안녕하세요. 오늘의 회화 시간입니다. I'm a senior. I'm a senior. 나는 있어. 한 4학년으로, 상급생으로. 나는 있어. 한 상급생으로. 예, 여기서 부정관사 어는요.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는 어떤 하나의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있어 한 상급생으로 4학년으로. 네, 잘하셨습니다. I'm a senior. 네, 오늘은 대화 전체 문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our major? 무엇으로 is 있니? 너의 major, your major, 너의 major 전공은,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I haven't decided yet.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Haven't 가지고 있지 않아. 뭐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Decided 결정한 상태를 갖고 있지 않아. I haven't decided yet. 아직도. That's what happened to me in my freshman. That's 그것은 있어. What 무엇으로 있냐면 happened 일어난 상태로, 발생한 상태로 있어, 이런 얘기죠. 그 발생한 상태가 그 목적지 to 목적지는 to me 나야. 어디에서? In my freshman year 공간 아닌 나의 1학년 초년생의 year 해에서 말이야. 이런 뜻이죠. That's what happened to me in my freshman year. 예, 그러자. So, what year are you in school? 그래서, what year? 무슨 해로 are 있니? 너는 공간 아닌 학교에서. 그러자. I'm a senior. 나는 있어 한 상급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전체 대화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순서대로, 단어의 순서대로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을 이어서 설명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면 되겠습니다. What's your major? 무엇으로 있니? 너의 전공이. I haven't decided yet.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 결정한 상태를 아직도. That's what happened to me in my freshman year. 그것은 있어. 무엇으로 있냐면 happen to me. 나에게 발생한 상태로 있는데 목적지는 나이고 공간 아닌 나의 freshman year에서. So, 그래서 what year are you in school? 무엇으로, 무슨 해로 있니 너는 공간 아닌 학교에서. I'm a senior. 나는 있어 한 senior 상급생 4학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